안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지만 사연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? 어머님? 잘 쓸게요, 어머니. 92살 어머니에게 용돈을 받는 건 사실 오늘만 있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랍니다. 방송 드라마에 안 나오니까 걱정되시는 거예요, 어머님은. 저놈이 제대로 밥은 먹고 다니나 걱정스러운 거예요. 그래서 5만 원짜리 이제 용돈 받은 거 모아놓으셨다가 그걸 손주들을 주셔야 되는데 아들을 주는 거예요, 용돈을. 속은 마음이 안 좋죠. 안 좋고, 어머님한테는 항상 죄송스럽죠.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. 사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어머니에게 갑수 씨는 늘 아픈 손가락. 배우 일을 하면서 반년 넘게 수입이 없었을 땐 어머니의 용돈 봉투가 눈물겹게 반가웠던 적도 있었죠. 연기 활동을 하지 못한 지 3년. 갑수 씨만큼이나 애가 달았을 어머니랍니다. 아들이 저렇게 훌륭하게 나온 생각에서 좋았죠. 이게 텔레비 나오면 이렇게 막 항상 챙겨보고 그랬어요? 예. 나올 시간 되면 들어보고. 아버지가 좀 더 긴 대본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캐릭터를 연구도 많이 하실 거고 그러면 그만큼 더 개별적인 차별화된 연기가 나올 것 같은데 단역을 많이 하셨어요. 그럴 때는 좀 익숙한 연기가 나와서 좀 아쉬웠었고 좀 긴 걸 하실 때는 좀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기회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, 아버지. 그런데 응원하는 가족들과는 달리 표정이 어두운 아내. 나이 40이 돼가지고 사업을 계속 하는데 사업이 참 잘 됐어요. 잘 돼서 괜찮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내 꿈은 그냥 날아가겠구나. 나는 그게 정말 하고 싶은데 그래서 사업을 정리를 바로 했습니다. 근데 문제는 마누라하고 상의를 안 하고 정리를 하고서 얘기를 했다가 이혼하자고 난리를 쳐가지고 한동안 집사람하고 실갱이를 하다가 설득을 했죠. 나이 마흔의 배우가 된 갑수 씨. 남편은 꿈을 이뤘지만 아내 정옥 씨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며 30년 가까이 가장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. 도망 안 가고 산 게 다행이지. 도망 가려고 그랬어요. 아주 젊었을 때. 이 탤런트는 불러줘야 가는 거잖아요. 일 없으면 이제 누워서 책만 보는 거야. 진짜 어떡하나.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.